야, 응? 그만 봐. 티나. 안 봤어. 허유님의 직업은 시민입니다. 나 진짜 시민이야. 윤서 진짜 마피아 아니야. 준이야, 나 죽기 싫다. 안 죽어. 내가 너 절대로 죽게 안 해. 집에 가야지. 안 갈 거야? Sail on with me. Up here we know we're safe from the crashing wind. 투표 결과 이윤서님과 김준희님의 득표수가 같아 두 사람을 대상으로 5분간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. 나 맞아. 마피아. 그러니까 나 뽑아. 잠깐만! 야, 너 아니잖아. 왜 그래? 아니잖아! 가야 돼. 최다 득표자 김준희님이 차영됩니다. 안 돼! 말이라도 해볼 걸. 좋아한다고. 정말로 좋아했었다. 윤서! 윤서야, 괜찮아? 나 아픈 데는 없어? 야,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준이야, 조심해. 다녀올게. 준이! 만약에 너 내가 마피아면 어떡할 거야? 상관없어. 왜 상관이 없냐? 어차피 너 안 뽑을 거니까. 지난 투표 마감 전 의사가 치료 능력을 사용할 대상으로 김준희님을 지목했습니다. 의사의 치료 능력으로 김준희님이 부활했습니다. 다행이다. 아, 진짜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이윤서 살리고 싶으면 옥상으로 와. 하지마, 미친 새끼야. 그만하고 이윤서 다 줘. 서요. 내 미친 새끼야. 윤서! 야, 윤서! 야, 윤서!
이게 다 게임이라고요? 너희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게임 횟수만 해도 벌써 수십 번이야. 기억은 매번 지워지니까 고통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겠지? 매번 새로울 거야. 영원히 게임 속에서 살아.